2004년 미드로스트에 캐스팅되면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드라마에서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게 된 김윤진 씨는 2010년까지 로스트와 함께하며 월드스타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드 미스트리스의 주연 배우로 출연하기도 했고요. I was born in Korea. My whole family came over when I was 10. 1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김윤진 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2014년 크레이그 퍼거슨이 The Late Late Show에서 방송된 부분을 참고했고요. 미드 미스트리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istresses, though, that's where it's a bit sexy. And you have to do sexy things. Yeah. We do push the envelope a little bit on our show, I feel like. We do. There are a lot of love scenes. Yeah. And we do as much as we can. 김윤진 씨는 발음이 자연스럽고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다 라는 뜻의 push the envelope 같은 관용어구나 미국인들이 잘 쓰는 표현도 인터뷰 곳곳에서 들을 수 있어요. This is me being your therapist now. Okay. Well, okay. You know, I actually, it was a conscious choice not to get therapy on my part. Because Why? I like my emotional baggage. I need it for acting. Emotional baggage 같은 표현은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운 사람이 쓰기 힘든 원어민 표현이거든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감정적 신조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Emotional baggage는 과거 인간관계, 특히 연인 사이였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baggage, 즉 짐처럼 짊어지고 있는 걸 뜻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들 emotional baggage를 가지게 되죠. I like my emotional baggage. I need it for acting. She fell in love with her patient and then got together with her son. I'm sorry, his son. Whoa. His son. Okay. Let me. 김윤진 씨가 미드 미스트리스의 내용을 설명하다가 크게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영어가 편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얼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마련인데 김윤진 씨는 자연스럽게 넘기네요. 그리고 현란한 제스처 보셨어요? 예리한 분이라면 초반부터 김윤진 씨의 제스처가 한국인보다는 미국인에 가깝다는 점을 눈치챘을 거예요. 김윤진 씨는 그냥 원어민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장면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도 될 정도예요. 어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분 계시죠? 사실 그건 모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영어권 국가에 좀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오래 산 사람이라고 영어를 다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30년 넘게 살아도 잘 못하는 사람 많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간 경우에는 발음을 김윤진 씨처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On the island days, it's only been 95 days. Yeah, I believe on that. On the island. But I mean, since we've been on the show for 3 years, people think that we've been there for 3 years. Well, yeah, not right. true. And right. now with this big break, you guys have 16 new episodes, so we're going to maybe find out who the no father reruns. is. 이건 2007년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김윤진 씨가 한국인이 잘 못하는 발음을 어려워하는 게 들리고요. 제스처도 그닥 눈에 띄지 않습니다. 2007년과 2014년 인터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30대 이후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와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김윤진 씨의 이런 태도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연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했어도 크게 성공했을 사람입니다. 월드스타의 자격을 지닌 분이죠. It was a misunderstanding. 언니, 제가 로스트 시즌1의 발음이 연기인 거 모르고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저였고요. 오늘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배우들도 다뤄볼 생각이니 댓글로 피드백 많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